이제 신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2030 세대가 한 11만 정도 된다고 해요. 이들이 이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신천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. 그거 관련돼서 또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미지 설명 좀, 예. 화면 좀 보실 수 있습니까? 그건 분들. 자, 1차 토론회 때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저 모습에는 서 있는 모습만 나왔지만 그 앞단의 모습이 나왔죠. 라이브를 치고 올라오면서 빵야! 네. 근데 이 손모양이 알고 봤더니 신천지의 시그니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살을 날린 거죠.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릴 때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건진법사들을 포함한 무속인들이 살을 날리기 위해서 태어난 그 생년월일 씨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. 그래서 이 살들을 날릴 수가 없는가 일단.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이 날릴 수가 없으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가장 나쁜 기운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이 기운을 모아서 빵이야 신천지. 이 불교 건진법사의 어떤 이 무속과 신천지의 시그니처 동서양의 만남. 이 그런 어떤 나쁜 주술적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. 저 일두법사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저의 어쨌든. 자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미친놈이지.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형님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